대체로 불교를 삼국시대에 우리나라 고대 시대에 전래되어지고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불교 문화에 꽃을 피웠다고 하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승유억불 시대가 전개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조선시대에도 불교는 그 명맥을 이어왔고 또 그런 불교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오늘날에까지 전파되고 있죠. 조선시대에 불교가 탄압받고 억압받아서 위축이 크게 되어졌다면 오늘날의 불교가 전파될 전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조선시대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정치와 교화의 지도 이념이 유학이었죠. 주작이었죠. 성략이었습니다. 주작 중심 사회, 성략 중심 사회였죠. 불교는 유학에 자리를 내주고 지배적인 사상이 아닌 서민을 위한 사상으로, 대중을 위한 사상으로 시대적 전환을 한 시기가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것이 필요하죠. 유학은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 사상입니다. 이념 체계죠. 근데 우리의 인간의 삶은 이성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특히 요즘에는 감성 시대, 감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게 이성대로 살고자 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감성이 더 중심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학은 이성적인 관념 체계였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감성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때 종전의 관습대로, 습관대로 감성적인 부분을 불교에서 보충한 것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최근에 들어서 기후 위기의 시대, 감염병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냉철한 이성으로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자연에 의지하고 하늘에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약한 심리가 있죠. 조선시대의 불교가 이런 재난에 대비한 인간의 어려움에 봉착한 대중들을 구제하는데 유학보다는 불교가 종래의 간습적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시대의 불교는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까지의 불교의 폐단 때문에 사원 경제가 너무 비대해졌거든요. 국가 경제에서 사원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적인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었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 불교계에 대한 통폐합 정의는 불가피하게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원전을 몰수를 하고 사찰 수호를 제한을 하고 승려들을 환석시키는 불교계 통폐합 작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조선 태종대에 11개의 종파로 정리되어집니다. 이어서 7개의 종파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조선 세종 때에는 교종, 선종 이렇게 2개의 종파로 성교 양종으로 통폐합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날의 담양 지역인 창평현의 서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정의 수사찰이 있었고 구례 화엄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종의 수사찰로 이렇게 그 성교 양종으로 우리 지역의 불교도 정리되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불교는 앞에서 살핀 바 있듯이 집권 지배층으로부터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지배층, 서민들의 현실 문제와 내세를 추구하는 기복신앙의 귀의처로는 불교가 여전히 그 기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교계를 통폐합 정리하는, 불교를 억압하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불교 사찰은 이런 시대적 전환기에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송광사랄지 도갑사랄지 무의사랄지 쌍계사랄지 이런 중창불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강제 무의사의 극락전, 벽화, 조선 전기의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민층의 현실 문제와 내세적인 기복신앙과 관련되지는 아미타부로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정토신앙이, 기복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일본군의 침입에 조선의 관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됐죠. 각지에서 의병활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조는 당시 불교계를 이끌고 있던 서산대사에게 교지를 내려서 불교 승려들도 골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서산대사는 노년의 승려였습니다. 직접 승병들을 이끌 수는 없었죠. 그래서 서산대사의 명을 받은 그의 제자인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켜서 외병을 격파하는데 앞장을 섰죠. 육지에서는 사명대사가 이끄는 의승군 활동이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는 전라 자수사 이순신과 함께 전라 자수영에 소속이 되어져서 의승수군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그런 내용입니다. 전라 자수영 산하에 의승수군의 본진을 이루었던 것이 여수의 흥국사였습니다. 여수 흥국사를 본진으로 해서 이순신의 수군 활동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던 게 바로 의승수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지에서 바다에서 외적을 물리치는 데 불교가 앞장을 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난이 일어난 뒤에는 불교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기율이 엄정한 이런 승려들을 통해서 당시 그 새로운 국방체제를 갖추는데 남한산성, 북한산성 그 축성에 바로 승군들을 동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 대한 이렇게 그 공로, 그러면서 불교가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인식도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난으로 인해서 전국태가 유린되었죠. 그래서 불교 사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병난으로 인해서 사찰이 폐화되어 버렸었죠. 그래서 양난 직후에는 소규모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좀 안정이 되고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숙종대, 영조대, 정조대에 이르러서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 새로이 건축된 불교 건축물들이 다 지금 국가지역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조선기의 중창불사와 함께 조선기의 새로운 불교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불교 본래의 전통인 삼학수행의 불교가 새롭게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삼학은 앞에서 말한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 셋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전통 불교의 그 수행 방식이죠. 이런 삼학수행의 전통이 조선 후기에 새롭게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인 송광사, 선암사, 대응사, 화엄사, 금산사 등에서 화엄경을 공부하는 화엄경 강경법회, 강해 불교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그 강경법회에 필요한 것이 불교
서적이잖아요. 불서죠. 이런 불서를 간행하는 중요한 절이 있습니다. 바로 벌교의 진광사, 순천의 대광사, 또 화순 이서에 있었던 안신사 등의 사찰에서 그 화엄경 강의에 필요한 불교 서적이 간행돼서 서로 유기적인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조선 후기 불교의 큰 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선 후기에는 불교와 유교가 서로 교류하는 새로운 양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흥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흥사의 스님들과 그리고 강진의 유배온 다산 정약용과의 이런 유불의 교류는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승려들은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서산대사, 청어당 휴정을 중심으로 하는 한 계통이 있고 그와 법 형제간인 부유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양대 계파로 승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불교 사찰도 이런 양대 계파의 승려들이 사찰을 관리하고 또 불교의 법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옥의 사찰이 있고 부육의 사찰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청옥의 사찰의 중심 사찰은 해남 대흥사 그리고 서남사였습니다. 부육의 중심 사찰은 조계산의 송광사, 지지산의 화엄사가 부육의 사찰입니다. 이렇게 양대 계파로 승려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그 조선 후기에 청어 휴정과 부유선사 양대 계파였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이렇게 합해져서 서산 계통의 청어 휴정계의 그 불교 승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살필 수 있겠습니다. 송강사에 가면 출입 금지 구역으로 국사전이 있고 그 옆에 풍암 영각이라고 했습니다. 풍암 세찰 스님과 그의 문도들의 진영을 모신 정각이죠. 풍암 영각 안에는 이와 같이 조계산 송광사 진영 계보지도라고 하는 족자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송광사를 이끌어간 스님은 부유선수, 벽암각성, 계통의 승려들입니다. 이런 부유선수의 정맥을 계승한 사람이 풍암세찰입니다. 풍암세찰의 뒤를 잇는 계승자들이 1970년대까지 송광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이 조계산 송광사 계보도는 조선 후기에 송광사를 이끌어간 큰 스님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살다간 스님이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앞서와 같은 이런 새로운 불교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승려들의 긍정적 역할로 인해서 불교가 중창불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유유지상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사례는 여전했습니다. 불교의 그 사원 경제를 침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원전을 몰수하기도 하고 승려들을 승군으로 동원해서 축성을 하게 하고 또 승려들이 그 손재주가 좋습니다. 특히 그 종이를 만든다거나
또 집신을 삼거나 하는 것은 아주 그 최상급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이를 징발하는 지역 또 각종 자격을 부과해서 승려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각지에 많은 서원이 건립이 되어지죠. 서원에 예속된 사찰로 속사를 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침탈로 인해서 사찰은 폐지가 되거나 또 사찰을 비워버리는 이런 경향까지도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원 경제의 침탈이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승려들은 왕실과 연결되어져서 왕실의 원당 사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유학자들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승역을 이렇게 면제받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있습니다. 사찰에 가면 그 면세 면역의 석비가 있죠. 이런 것이 당시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들끼리 갑계를 조직한다거나 또 뭐 칠성계를 조직한다거나 미타계를 조성한다거나 지장계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승계를 통해서 사찰의 사원 경제를 보충하는 이런 보사 활동도 활발하게 전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승려들의 활동 또 그 사원 경제의 그 보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불교가 억압되는 가운데서도 불교의 명맥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조선왕조는 1110년에 멸망을 했죠. 이웃나라인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멸망된 겁니다. 그래서 1910년 이후에는 일제강점기 시대가 되어지죠. 조선 총독이 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어지죠. 불교도 여기에 이제 예속되기 마련이죠. 1911년 6월 달에 조선 불교를 관장하는 새로운 총독의 법률이 반포가 되죠. 그 제령 제7호로 반포된 조선 사찰령에 의해서 조선 불교, 조선 사찰도 일제의 통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조선 사찰령에 의해서 전통 불교가 크게 이제 변화를 갖게 됐죠. 조선 사찰령의 이제 중심적 내용은 본산 체제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큰 사찰들을 본산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사찰들을 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사의 주지는 조선 총독이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조선 사찰령에 의해서 1911년서부터 1912년에 걸쳐서 사법 인가를 조선 총독부에 제출을 하고 총독의 인가를 받아서 새로운 주지가 임명이 되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불교가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본사 사찰은 장성 백양사, 순천 서남사 송광사, 해남의 대흥사, 구례 화엄사가 있고 전북에는 완주에 있는 이봉사, 금산의 보석사가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 본사급 사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제의 강점기에 일제의 식민지 불교 정책에 순응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맞서서 전통 불교를 수호하려는 근대 지향적인 불교도 활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재종의 활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외색불교가 전개되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전통불교를 수호하려는 이런 운동도 새롭게 또 깊이 있게 연구되어져야 할 앞으로 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